지금 검정고시 붙거든. 학교 안 나왔어요? 영철 오빠 500만 원 준대. 다 맞으면 내가 선배 500 줄게. 그럼 나도 500에서 1000 줄게. 선배 1000만 원 줄게. 아 잠깐만, 좋아야 되는 거야? 기분 나빠야 되는 거야? 마실래? 어 좋아요 좋아요. 이런 거 먹자. 네 좋습니다. 11월 7일 날. 11월 너 수능 봐요? 검정고시. 아 검정고시? 라이브로. 그래서 내가 지금 약간 발등에 불이 떨어져. 아 근데 수능 아니면 뭐. 아 그래? 근데 나는 그래도 너무 무서워. 응. 무섭고 찐천지 하면서 했는데. 근데 많이 하셨잖아요 누나. 성과를 좀 보여줘야 되잖아. 수학만? 수학만. 수학은 누나 기세예요 기세. 이거는 껌이라는 생각을 갖고 풀어야 돼. 기세 싸움 무조건. 하, 근데 뭐야, 지식이 이거. 없는데 기세만 있어서 될까? 그러면 이제 막. 그러니까 지식을 기반으로 기세를 갖춰야 됩니다. 어떤 게 지금 어려운 거예요? 삼각함수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하고 있는데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여기서 막히는 데서 너한테 물어볼게. 아, 좋아요, 한번 좋아요, 봐줘. 좋아요. 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각삼각형 ABC에서 사인 A는 B분의 A야. 코사인 A는 B분의 C야. 탄젠트 A는 C분의 A야. 잘하시네요. 이 기본 개념을 알고 있어. 끝! 그럼 끝이야. 끝이야. 끝. 자, 그럼 A, B, C에서 다음 삼각비의 값을 구하래. 사인 A는 6분의 루트 11이야. 그렇죠. 코사인 A는 6분의 5야. 그렇죠. 탄젠트는 5분의 루트 11인가? 그렇죠. 이것까지는 이제 다 알아. 뭐 할 거 없어. 오케이,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부터 응용이 들어가는 거야. 네네네. 응용해서 돌아보래. 어, 왜요? 왜요? 오빠 여기를 들어봐봐. A, B, C에서 X, Y의 값을 구하래. 그러면은 코사인 A는 5분의... 그렇죠. 이거 보면 딱 이게 무슨 말이야? 심플하게 코사인 A는 X분의 12잖아. 근데 이게 지금 5분의 4라는 거잖아. 양변에도 3을 곱하면 위에가 12가 되고 밑에가 15가 되니까 X가 15로 딱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어떻게 찾느냐? 이거 피타고라스로 찾는 거야. 그렇죠. 피타고라스로 가면 되죠. 그럼 이거 한번 풀어볼까? 이거? 각도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에서 바로 그림 그릴게. 바로 그리는 겁니다. A, B, C에서 그쵸. A, B는 13 그쵸. B, C는 5일 그쵸. 때 A씨 길이 그러면 얘는 25 그쵸. 더하기 X의 제곱은 그럼 144잖아요. 아, 그쵸? 12. 그럼 바로 나오잖아요, 12. 그러면은 코사인 A의 값, 지금 A니까 여기잖아요. 그럼 이제 딱 돌려보면 C가 이렇게 만들어지잖아. 그럼 13분의 12, 끝. 그럼 이 문제 푸는데 거의 10초도 안 걸리는 거죠. 오케이. 네. 이제 진짜 너 수학 이렇게. 잘했어. 저는 수학은 진짜 틀려본 적이 없어요. 진짜. 왜냐면 여러 번 푸니까. 아 지금 우리 보급 인력 보는 거야. 경환아 여기 앉아봐. 아니 근데 형님 잘 푸실 것 같은데. 아니 경환이 아니, 한번 보자. 뭐가? 여기, 이거 나 지금 검정고시 보거든. 학교 안 나왔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 공부왕 찐천지 하면서 지난 3년간 공부한 결실을 한번 테스트를 보는 날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거든. 너 경환아 일로 와봐 앉아봐. 나 밥 먹으려고. 안 와봐. 어서 오세요. 이곳은 저희 유튜브 제작사 허니비 스튜디오입니다. 너무나 빽빽한 촬영 스케줄들이 보이고 있죠. 갑자기 급 피곤해지는데요. 이렇게 피곤할 때는 제일 마르기는 사촌 생각이 간절해요. 전국의 비만 건강 네트워크 병원 14개 지점을 운영하시는 최정민 원장님이 만드신 마르기닌인데요. 새우의 주치의세요. 잔병이 많나 봐요. 주치의까지 있고.
샤인머스켓 향이라 상큼해져요. 아르기닌만 무려 4,000mg이 들어있어서 피로회복에 효과가 훨씬 좋아요.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여자 성인 하루 권장량이 2,000에서 4,000mg인데 4,000mg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최대치를 넣었던 거야. 이 시대의 음료다. 이게 아르기닌은 피를 정말 잘 돌게 해준대.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돌아가면은 살이 잘 빠져요. 피로회복, 다이어트.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JM 아르기닌 4000 꽉꽉 눌러 담았습니다. 그럼 조금 더. 앉아봐. 네. 3-2번 문제도 풀 수 있어? 어. 풀어봐. 네. 야, 이 까먹은 지 언젠데. 아니야, 우리 경환이는 충분히 풀지. 그리고 얘 공대생이야. 그러니까. 진짜 설마 이거 모르진 않겠지? 16, 36, 52. BC의 길이는 루트 50이 아닌가? 맞겠죠? 우리한테 물어보지 말고 네. 맞겠죠? 그냥 네 할 일 해. 루트 52가 얼마야? 물어보지 말고 하라고. 자꾸 뭐 루트 52, 루트 52를 그러니까 답을 써 그냥 그러면 루트 52 같으면 진짜 형님 자신감이 없이 너무 작게 쓰. 답이 거의 무슨 저 시력 검사하는 줄 알았어요 형님. 점이에요 점. 너무 자신이 없어 네. 답이. 자, 우리 도경환 씨가 푸는 문제입니다. 잠깐만. 이거 맞았으면 다 맞았고 틀렸으면 다 틀렸어. 걔도야 너가 좀 설명해줘. 보세요. 이거 피타고라스잖아요. 4-4-16, 6-6-36. 내가 썼잖아, 16, 36! 그러니까, 그죠? 그럼 이제 52니까 루트 52가 맞겠죠? 근데 루트 52라는 본인의 답에 자신감이 없어서 작게 썼잖아요. 그때부터 문을 시작한 거예요. 나 원래 글씨 작게 써. 그래서? 사실 요 각도가 지금 나왔잖아요. 그러면 요 상태로 바로 사인을 걸 수 있겠죠. 사인 x 요거니까 루트 52분의 6 그냥 코사인 x 루트 52분의 4 타젠트 x는 2분의 3이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10초도 안 걸리죠. 아니 근데 진짜 경환아 나 진짜 놀란 게 너가 중학교 졸업한 지 진짜 오래됐잖아. 그러니까. 근데 1, 2문제를 맞췄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야. 너는 진짜 한 번도 문제 만들어 봤을 거 아니야. 네. 잠깐만. 검정고시인데 중학교 수학을 풀어? 중학교 검정고시. 아 중학교 검정고시. 내가 고등학교 검정고시 문제 어떻게 풀어? 왜냐면 내가 고등학교 검정고시 출신이거든. 아 중학교 검정고시도 있구나. 니네 11월 7일 날 만약에 스케줄 없으면 그때 라이브로 봐줘. 누나, 집에서 응원해줘. 누나 무조건 기세. 댓글 쓰면 되죠. 아, 어, 기세가 밀린다 싶으면 제가 채팅 치겠습니다. 영철 오빠 500만 원. 그 정도로 누나에 대한 신뢰가 낮은 거 아니야? 만점을 네가 받는다면 500만을 정말 장학금처럼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 진짜? 어. 다 맞으면 내가 선배 500. 그리고 또 다 맞으면? 그럼 나도 500에서 1000. 진짜 다 맞으면? 아 300. 너 진짜 나 무시하는구나. 1000만 원 줄게. 진짜 야 너 기분 아 잠깐만 좋아해야 되는 거야 기분 나빠야 되는 거야. 이거는 졸업 의미가 담겼다고 봐요. 난 100만 원. 100만 원? 너는? 저도 갈게요. 너도 배? 네. 진짜? 전제가 되자 되자 전제가 되자 되자